글로벌 외신 브리핑 박지영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알발라드 공군기지에 또다시 로켓포 공격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재 알발라드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은 거의 없는 상태지만 이라크군은 4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번 로켓포 공격의 배후가 누군지는 언급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사건이 밝혀지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사건과 관련해서 이란 당국이 실수로 여객기를 격추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사과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피해국인 캐나다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사과를 한 건데요. 보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란 군 당국은 현지 시간 11일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는 여객기를 적기로 오인한 사람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였다고 인정을 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캐나다와 또 우크라이나 정상과 각각 전화 통화를 하고 참사에 연루됐던 모든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캐나다와 이란은 핵과 또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 2012년에 단교를 한 사이인데요. 그만큼 양국 정상 간의 통화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란에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고 또 우크라이나 희생자 11명의 시신을 19일까지 인도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란 대학생들은 테헤란 시내에 모여서 혁명수비대와 또 정부를 비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번에는 이라크 정부를 향해서 경고에 나섰는데요. 이라크가 자국 내 주둔 중인 미군을 강제로 철수시킬 경우 미국 내 이라크 중앙은행 계좌 동결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은 지난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라크 의회는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고 외국 군대가 우리의 영토와 영공, 또 영해를 어떤 이유에서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면서 이라크 내 미군 철수 결의안을 가결했는데요. 구속력이 없는 의결이긴 하지만 이라크 총리도 동의를 하게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에 반대를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 국방부는 이라크의 미 연준 계좌에 대한 접근권 차단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라크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연준 계좌를 통해서 석유 판매 대금 등 정부 재정을 관리 중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계좌가 동결된다면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고 또 자금 경색까지 초래하게 되면서 경제 운용 능력이 제약을 받게 되는 만큼 이미 허락한 이라크 경제가 더욱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외신들은 전망에 나섰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매년 두 차례씩 포괄적 경제 대화를 재개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1단계 무역 합의를 도출한 만큼 이 소통을 정례화하자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보도 통해서 살펴보시죠. 이번 합의 역시도 오는 15일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 행사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미중 포괄적 경제 대화는 양국의 통상 무역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였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 점차 심화되면서 현재는 2년이 넘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2017년에 처음 열렸다가 별다른 성과 없이도 끝난 바 있는데요. 이번 합의는 무역 협상의 사령 탑격인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과 또 류허 중국 부총리가 주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곧바로 추진하고 있는 2단계 무역 협상과는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포괄적 경제 대화는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전략적 경제 대화의 개념에 더 가깝다면서 당시에는 양국의 당국자 수십 명이 만나서 경제 정책과 또 이슈를 논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대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만 독립 성향의 차잉원 총통이 지난 11일에 이뤄졌던 총통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가운데 중국이 대만에 대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선거에서 집권 민진당 후보인 차이 총통은 817만 표를 획득하면서 역대 최다 득표로 재선에 성공한 건데요.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하고 이 독립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차이 총통이 이번 재선에 성공하면서 중국이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대만 전문가인 미국 웨스턴 켄터키 대학의 한 교수는 중국이 현재 15개국밖에 남지 않은 대만과의 수교 국가에 압력을 가해서 추가적인 단교를 추진하는 전략도 꾀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대만 국립대학의 또 다른 교수 역시도 중국이 대만에 군사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다만 대만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미국이라는 변수로 인해서 실제로 추진되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을 한 건데요. 스이눙 중국 인민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적극적인 외교 또 군사적인 지원책을 펼치면서 중국에 맞서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만에 포함시키려고 한다면서 중국의 최대 난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외신 브리핑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